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에 끝나는 음이, 가사에 끝나는 음이 시일 때, 예, 그걸 우리가 비키라고 합니다. 비키에. 가사에 끝나는 음이 시일 때, 그걸 비키. 예, 요거를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비키라고 하는데, 요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비키라고 하는데, 비키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대표적 스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샵이 붙는 선수. 이렇게 조표들이 있을 때, 샵이 붙는 선수는, 파도, 솔, 레, 라, 미, 시. 이런 순으로 붙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이제 샵이 많을 뿐이지, 원리는 동일하니까,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의 끝나는 음이, 시일 때 우리가 샵이 이렇게 다섯 개 붙은 거를 비키라고 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냥 시 요렇게 도레미 파솔라를 쌓으면 됩니다. 자, 쌓고 자, 번호를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름은 이제 바꿔 불러야 되겠지. 자, 시는 샵이 안 붙으니까 그냥 시라 읽으시면 되고 도는 여기 보면 샵이 지금 걸려있지. 그래서 도는 D라고 읽겠습니다. 레도 마찬가지로 샵이 걸려져 있으니까 리라 읽고, 미는 그대로고요. 파도 샵이 걸려져 있으니까 P라고 읽겠고, 솔도 샵이 걸려 있으니까 C라 읽겠고, 자, 라는 보니까 샵이 걸려있지. 그래서 리라 읽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다르게 불러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신 그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샵에 붙지 않은 거는 이거 시하고 요거 미 바뀌거든요. 두 개만 빠지고 다 붙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B 스케일, B 스케일 혹은 B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그 유명 프로님들께서 특히나 테너 쪽 하실 때그점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B 키로 연주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키를 일부러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음을 C로 맞췄을 때 음역이 좋고 또 간혹 가다가 이 조표가 많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곡들, 이게 선생님 여사님들께서도 이제 트로트도 좋아하시지만 트로트 말고도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이제 발라드나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또 연주하고 구력이 되신 분들은 연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 보면 요즘에 곡들이 전조가 되거든요. 전조가 뭐냐면 가다가 조표가 바뀌어 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보통 1절을 하고 2절 끝날 때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 때 조표가 왕백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거 그쪽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가요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케일이 되는데, 위에 있는 4번하고 7번에 있는 음이 빠졌지에, 그래서 미와 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B 펜타토닉이라고 합니다. 4번 음과 7번 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C, D, 리, 피, 셀. 예, C, D, 리, 피, 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문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고 오히려 그 샵이 붙는 게 지금 대다수고, 샵이 붙지 않은 게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문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는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자, 위에 거는 B 스케일이고, 자, 밑에 거는 B 펜타토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이 총 다섯 개 붙고, 파도, 솔, 레, 라에 붙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지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에, 저희 채널의 댓글로서, 운지 강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샵 다섯 개짜리, 예, 스케일, 운지와, 자, 그 다음에 플랫 세개 계열, 예, 플랫 세 개일 때, 예, 운지가 들어온 게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샵 다섯 개짜리는, 자, 원래 샵이 붙는 선수가 어떻게 되냐면,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 순으로 붙거든요. 다시, 예.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 순으로 붙는데, 예. 그 순서에 붙는데, 다섯 개가 붙으니까, 파, 도, 솔, 레, 라까지 붙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 예. 그리고 라까지 붙고,
여기서 다섯 개 붙은 개 중에서 이제 키가 두 개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B키라고 합니다. B키. 장조로서. 빨간 느낌의 곡으로서 B키 하고, 그것과 나란한 조인 G샵 마이너. G샵 마이너 해가지고 단조의 느낌이 드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만약에 조표가 하나도 없는 곡은 뭐였지? C키 아니면 A마이너 키였지. 예, 요렇게 이제 그런 공식들이 있거든요. 샵이 다섯 개 붙을 때는 B키와 C샵 마이너 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B키가 되냐면 쉽습니다. 파, 도, 솔, 레, 라로 끝났지에 샵 붙는 순서가 예. 그러면 라 위의 음이 뭐지에? 시지에. 예, 그게 바로 뿌리음이 됩니다. 근음이 되거든요. 예,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도샵, 레샵, 미, 파샵, 솔샵, 라샵,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 시하고 도샵, 레샵, 미, 파샵, 솔샵, 라샵, 시. 조표가 이게 샵 다섯 개 전에 많이 붙지만 실제로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좀 카메라를 이렇게 했는데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밑에 있는 점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점시를 잡는 요령은 도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거 누르시면 되지. 예. 요거만 누르시면 됩니다. 요 안쪽에 요거에. 예. 요 밑에 거는 C플랫이고 예. 요거만 누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C를 잡고 자, 그다음에 도샵이니까 도샵은 요 옆에 이거지. 이키지에. 이키에. 그래서 이게 롤러 보이시지? 요 까만 롤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 한 다음에 미끄러뜨리면서 이게 도샵 되겠지. C 도샵. 저도 손이 큰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요 운지 할 때는 예, 편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시 도샵. 자, 그러니까 시를 잡은 상태에서 요거만 옮기면 됩니다. 도샵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레를 올라가야 되니까 레샵이니까 요거 떼고 요렇게 레샵 요거 누르면 되지. 이 레샵 누르실 때도 요 롤러 보이시지? 까만 롤러가 보이거든요. 미끌미끌 롤러가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떼시면서 이렇게 미끄러뜨리 올라가면 됩니다. 요렇게 예, 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요렇게 레샵, 여기 레샵입니다. 그래서 C, 그 다음에 도샵 하고 레샵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그 다음 미는 그대로 미 이래 되겠고요. 미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샵, 파샵이지. 욕동안 파샵이고요. 자, 그리고 솔샵은 이렇게 하면 솔샵이지. 예, 요거 위에 누르면 솔샵, 예, 솔샵이고요. 자, 그 다음 라는 라도 샵이 붙지. 라샵 붙을 때 라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드 1번 키를 누르면 라샵이 되겠습니다. 라샵.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많이 떼는 거지 실제 연주하실 때는 많이 떼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 C부터 예, C 요거 하나 누르고 예, C 그 다음 도샵 떼지. 자, 그리고 미끄러뜨리면서 레샵 요거 떼면서 레샵 그 다음 미 그 다음에 파샵 그렇지. 그 다음에 솔샵 그 다음에 라샵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간혹 프로 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운지의 편리성을 위해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누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거 원래는 샵 계열은 이렇게 라샵을 이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라샵 이 두 개만 잡아도 라샵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면 뭐 이제 음을 나열한다고 칠 때 P 솔 라샵 C 갈 때에 P 솔 라샵 C 이래도 되는데. 이거를 같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잡아도 P거든요. 요거 B즈키를 같이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P, 솔 한 다음에 라샵을 요렇게 잡고 C를 미끄러뜨려 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C, 라샵, C 요렇게 하시면서 예. C, 라샵, C C, 라샵, C 이래 하면 좀 트니까 C, 라샵, C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원래대로 예. P, 그 다음 셀 그 셀, 솔샵, 라샵, 시 이리 되겠지.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만약에 나열에 따라 좀 다른데 예, 뭐 피, 솔, 라샵, 시 이렇게 예, 피, 솔, 다시 예, 피, 솔, 솔샵, 피, 셀이지, 셀이지 예, 셀 잡고 그 다음에 라샵 잡고 시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 도샵, 레샵 요거 미끄러서 올라갔지. 자, 그리고 미 그다음 파샵 솔샵 솔샵이 요거 하면 솔샵이지. 라샵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면 다시 도샵 다 떼고 도샵이고 예. 자, 요거 상태에서 레샵 옥타브 키를 누르고 레샵 미 파샵 요 파샵이지.
그다음에 솔샤, 요거 솔샤면, 솔샤면, 솔샤. 그다음 라샤, 요래 라를 잡고 사이드 일본하면 라샤이지, 라샤. 그다음 시, 까고 나서 다시 도샤. 자, 이제 삼목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레가 아니라 레샵이니까 이 두 개에 레샵 같이 이렇게 레샵 누르고 그다음에 미 되겠지. 미 되고 이제 파샵은 파를 잡은 상태에서 요 밑에 거 추가지에 이 파샵이지. 그렇지. 그래서 레샵, 미, 파샵 이리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리가 이제 하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레샵 한 다음에 어차피 파샵으로 갈 거기 때문에 플레이즐레키를 이용합니다. 레샵에서 미를 누르시고 파샵을 갈 때 이거와 요 키와 요거 맨 밑에 거 사이드 1번을 눌러도 파샵이 나거든요. 그래서 레샵 미 한 다음에 파샵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레샵하고 레샵 누르고 미도 요렇게 요렇게 세고도 미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솔에서 요걸 하나 올린 거거든요. 미 한 다음에 파샵, 예, 운지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레샵, 미, 파샵, 요거 파 잡고 요리한 파샵 나거든요. 예,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아,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부터 시, 이거 한번 도샵, 또 시, 도샵 미끄러뜨리고, 예, 그 다음 레샵 올라가고, 예, 자, 그 다음에 미, 한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솔샵, 라샵, 시, 도샵, 그 다음에 레샵이지, 레샵, 그 다음에 미, 피, 그 다음에 솔샵, 그 다음에 라샵, 그렇지, 그 다음에 시, 도샵 다 떼고, 그 다음에 레샵, 요거 두 개 누르면 레샵, 미, 하고 나서 파샵, 이래도 되고, 레샵, 한 다음에 앞으로, 앞에 프론트 키, 플레이즐레 키로 해서, 미, 한 다음에 요거 한가 떼면서 요거 누르면서 파샵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다시 레샵, 미, 파샵, 예, 이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편한 쪽으로 이제 음이 나열에 따라 다른데, 예, 이제 기본과 약간 변형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점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데, 예,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예,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즘에 곡에 전조되는 현대판 곡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그 생각삼아 연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모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점역대를 강조하는 노래에서 일부러 샵도 이제 하시는 곡도 있거든요. 그렇게 조표를 바꿔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놓고 이제 플랫 3개 계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의사님. 예, 조금은 어렵지.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데, 예,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예, 또 괜찮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 3개 계열을 알아볼게요. 자, 플랫이 3개 붙는 것은, 자, 붙는 순서가 있거든요. 플랫은 붙는 순서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붙거든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샵에 거꾸로입니다. 샵 붙는 순서, 파도 솔레 라미 시 거꾸로가 시미라레 솔도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거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미라레 쪽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 세 개 붙으니까 시미라가 되겠지. 그러면 시미라가 됐으면 여기서 근음이 어디냐면 시미라에서, 자, 라에서, 이제 라에서 걸렸지. 라에서 걸린 상태에서 몇 개를 내리면 되냐면, 네 개를 내리면 됩니다. 시미라니까, 라, 그거를 포함해서, 라, 솔, 파, 미. 예, 4도를 내리면 되거든요. 자, 라음에 걸렸으니까, 거기부터, 라, 솔, 파, 미. 그러면, 거기가, 우리말은 장조 기준으로 근음, 어떤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음이 되어서, 자,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시, 미, 라에 붙었으니까, 라에 붙은 자리에서, 자, 네 개를 내리는 겁니다. 4도. 라, 솔, 파, 미인데, 미를 내렸는데, 지금 조표에 시, 미라 해가지고, 미가 지금 플랫이 걸려있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미에도 이제 플랫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시, 미라에 이제 그 플랫이 본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음이, 자, 미플랫이니까 미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플랫, 미, 이제 미인데 플랫이 걸려 있으니까 시미라에
시미라의 플랫이 이제 잡혀 있는 상태니까 자 미의 플랫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미의 플랫을 적용하면 미 플랫하고 똑같은 게 레샵이거든요. 레에다가 샵 붙인 거 있지. 예, 요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플랫 계열에서 중요한 거는 잡을 때, 이 C를 잡을 때 같이 여기 있는 키를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C가 이제는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C를 잡으면 여기 밑에 있는 키하고 딱 걸쳐 잡는다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예, 그리고 딱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레를 잡아라 해도 요거를 걸쳐서 같이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예. 이거를 잡지 마시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레샵 혹은 미플랫이라지. 예. 그래서 미플랫 이게 미입니다. 미플랫. 그 다음에 파 이게 파지에. 자, 그 다음에 솔 괜찮고에. 자, 라플랫이 이제 라의 플랫이 붙는데 라플랫이 솔샵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라플랫 됩니다. 라 여기 솔샵 잡으면 예 라플랫 여기 되겠습니다. 라 되고 이게 라플랫. 그 다음에 C가 요거 C플랫 붙으니까 요거 두 개 잡으면 요거 C플랫 되거든요. 그래서 라샵 이걸 잡으시면 안 되고 예. 딱 이걸 잡는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 솔 그 다음에 라플랫 C 이게 C플랫 C플랫 도 그 다음에 다시 옥타브 올라가겠습니다. 레 6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레 다음에 다시 미 미플랫 되겠지. 예. 미플랫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예. 자 미플랫 자 미플랫이 레샵하고 같다 했습니다. 예. 미플랫 잡을 때 같이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여튼 운지를 딱 요 잡을 때 처음부터 같이 요리 잡고 요거를 걸쳐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플랫 그 다음에 파 솔 그 다음에 라플랫이 솔샵이지 라플랫 자 C플랫이 아까 요거지 요렇게 하면 C플랫이지 걸쳐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C플랫 도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미플랫 잡고 파, 이거는 파 그대로고, 예. 솔. 그 다음에 이게 라플랫. 그 다음에 시플랫. 그 다음에 도. 자, 3옥타브 올라가겠습니다. 레 하고, 그 다음 미플랫이지, 예. 미플랫이 레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플랫. 그렇지, 예. 미플랫 됐고, 파는, 그 요렇게 하면 파지, 예. 파. 여기 파지, 요렇게 하면, 예. 이러면 파. 맞지, 예. 이래 파. 그러니까 미플랫에서 파, 아까 플레즐레키로 이렇게 가도 되겠지, 예. 미플랫에서 이게 움직이 어려우면 미플랫에서 앞에 요거 두 개 잡는 거 있지 요거 눈물키하고 요거하고 잡는 거에 요리 가셔도 되겠지 그래서 미플랫 파 이리 되겠지 제가 보여드린다고 손가락 이라는 거지 너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하는 게 움직이 되도록 키해서 붙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미플랫 파 이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옥타브부터 자 미플랫 미플랫이 레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플랫 파, 그 다음, 솔. 아, 요거 같이 안 잡았지. 다시. 미플랫, 파, 솔. 그 다음에, 이게 라플랫. 라플랫이 솔샵입니다. 라플랫. 그 다음에, 시플랫. 도.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미플랫. 파, 솔. 그 다음, 라플랫. 시플랫. 도.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미플랫 이렇게 되겠지 미플랫 하고 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이제 이게 어르시면 이제 미파 솔라 시도레미로 가는데 미와 라와 시에 붙는다 생각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제가 음이름 해드린 거 있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시제 연주할 때에 이제 음이름 매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매, 파, 솔, 랄, 세, 도, 레, 매, 파, 솔, 랄, 세, 도, 레, 매, 파 이라거든 저는 예. 아까 앞에 샵 계열 있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 만약에 하면 시, 디, 리, 미, 피, 셀, 랄 그러니까 아, 릴 시, 디, 리, 미, 피, 셀, 릴, 시, 디 이런 식으로 음이름으로 해가 이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하면서 이제 생각은 음이름으로 하는데 실수할 때는 있는데 예. 되도록이면 음이름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근데 되도록이면 제 그 기초 강좌에 그 음이름 있는 거 있지 예. 그거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음이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쓰기 편하게 이제 조금 바꾼 건데 예. 다른 음이름으로 배우신 분들이나 알고 계신 분은 그 음이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거든요. 예. 그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하면 C 아빠 샷 깨리지에 C 그 다음 D 리 미 P 맞지에 셀 그 다음에 릴 C D 리 미 P 셀
릴, 시, 디, 리, 미, 피 이렇게 되겠지.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음이름으로 하는데 좀 제가 입을 좀 빠르게 되어버렸는데 예. 예.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예. 시, 디, 리, 미, 피, 셀, 릴, 시, 디, 리, 미, 피, 셀, 릴, 시, 디, 리, 미, 피.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예. 플랫 계열은 메, 파, 솔, 랄, 세, 도, 레, 메, 파. 이렇게 되겠지. 예. 6타부터, 아, 1옥타부부터 올라가 버리게 되는데,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우신데, 예. 차근차근씩 해보시면 문제에서부터 되시고, 예. 나중에 혹여나 전조되는 곡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예. 필요하신 선생님, 교사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너무 빠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뭐 빠르건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는 또 제가 천천히 더 설명을 드리고 예. 또 보충 강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 순서대로 이렇게 신청하신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선생님, 교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예, 즐거운 색소폰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샵 두 개, 아, 샵 두 개나, 아, 샵 세 개도 가능하겠네. 예. 샵 2개곡이나 샵 3개곡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체 운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연주가 되고 예, 중간에 운지를 실수할 가능성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운지는 좀 많이 알면 알수록 좋거든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이렇게 하니까 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두 개나 세 개까지 다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대체 운지인데, 자,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섯 개의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뒤에 옥타브 키를 누르면, 예, 이게 레가 되지, 예. 그리고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 운지의 기본은 이렇게 여섯 개의 구멍에 손이 올라 있는 기본 상태에서, 생각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옥타브 레가 되는데, 예. 자, 레에서 도샵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도샵으로 올 때, 보통 도샵의 운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제 손을 다 떼는 거지, 예. 손을 다 떼버리니까, 운지가 다 막혀진 상태였다가, 완전히 다 열어버리면, 이제 순간적으로 좀 음정 맞추기나 운지가 좀 어려우시겠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최소한도로 구멍이 덜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여기 있는 왼손의 검지와 중지에 있는 여기에 구멍을 열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레, 도샵, 레 운지를 하실 때 음이 튀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보통 초보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때 운지하면서 이렇게 악기가 털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 주시면 예,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 도샵, 레 할 때 사용되는 운지입니다. 그래서 레, 도샵, 레. 예전에 제가 레, 도, 레도 강의에서 보여드렸지. 예, 레, 도, 레도 같이 참조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개만 더 보면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미가 되겠지. 예, 미가 되는데 미, 도샵, 미를 거쳐갈 때 미, 도샵, 미를 할 때 마찬가지로 구멍이 많이 닦여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 열려버리면 좀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두 개만 열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왼손에 검지와 중지만 살짝으로 열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미, 도샵, 미, 즉 미, 디, 미 하실 때 유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해보면 이거는 레, 디, 레 있지. 그리고 이거는 미, 디, 미. 이래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운지가 헷갈리실 때는, 이제 연주하시다 보면, 이제 그냥 원래 다 떼는 기본 운지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음정 조절에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되고, 예. 또 요 운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음정 조절이라든지 또 운지가 부드럽게 되니까, 예.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체 문제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면 예, 그때 메모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사용해 보시면서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샵두개및샵세 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대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여사님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시플랫, 즉 라샵. 시플랫이 라샵하고 똑같은 말이지. 예, 운지 시리즈를 여기서 완벽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운지로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면 이제 음표의 나열에 따라 어떨 때 연결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체 운지를 알으시면 연주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알으시면 몇개안 돼. 그걸 아시면 아주 그 부드러운 연주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C플랫을 라샵이라고 하는데, 자, 제일 기본 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를 일단 누르시고, 예, 그럼 이게 라지예. 라 상태에서 맨 밑에 그 사이드 1번을 누르시면 이게 라샵이지예. 예,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지만 아시면 플랫 2개 계열이나 플랫 1개 계열 조표상에서 그냥 붙은 거 연주가 부드럽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지도 몇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체 운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즉 C플랫 라샵의 다른 운지는 뭐냐면 C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C보다, C플랫이 뭐냐, 음정이 떨어진 거지, 반음 떨어진 거지. 그럼 C를 기준으로 다른 키를 한번 눌러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버리면 C보다 낮은 음이 나와요. 그게 C플랫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유리하겠지? 파와 C플랫을 연결할 때 유리하겠지, 만약에 쓴다면. 그래서 요거 꾸밈을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C플랫을 눌렀다가 이거를 떼버리면 새 C가 되지. 이 상태에서 파키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파키라고 하는데 파음을 내는 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셋이 셋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셔도 이게 C플랫대예요. 그래서 보통 악기들마다 요게 음정이 예쁜 게 있고 요게 예쁜 거 있거든요. 제 악기에는 제가 요게 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쓰기는 쓰는데 악기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지. C플랫입니다. 즉 라샵예.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여기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조그만한 키가 있지. 조그만예. 이거 키를 이렇게 해도 이게 C플랫이라예. 그렇지예. 그래서 총네 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 계열인 곡, 아예 조표상에서 플랫이 붙어 있는 것, 보통 플랫 3개까지는 연주 안 하시고, 플랫 1개나 플랫 2개는 연주하시지. 그러면 요거를 꼭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주가 분 중에서 라샵시를 거쳐가는 꾸밈을 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나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곡의 특성상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고, 예. 이런 방법으로 해서 네 개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 악기가 바로 앞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습해 보시고요. 예.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선생님 여사님들께서 댁에 오셔가지고 심심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종이에 내놓으시고 한 번씩 운지를 이런 모양 있지. 예. 구멍만 여기 6개 그리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6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연습 그감 적어 보시는 것도 이렇게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댁에 오셔서 악기를 안 잡으셔도 예.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C플랫과 라샵의 대체 음지 시리즈 4개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체 음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암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레도 대체 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도 대체 음지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는 레도레 대체 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도 대체 음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자 도가 이거지에 옥타브 키를 안 누른 도입니다. 자, 도 상태에서 빠르게 도레도 이렇게 올때자 느린 경우는 안 됩니다. 도레도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예 도레도 이 정도 스피드에 도레도 이런 거할때 레를 이거를 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눌러버리면 그 순간
음이 끊기는 느낌이 날지. 부드러운 문제가 안 되지. 자, 그때 쓰는 방법인데, 도를 누른 상태에서, 도를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그걸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레키라고 하고, 예. 자, 이거를 팜키 중이라지, 예. 이게 레샵키. 자,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키랍니까? 레샵키라 하고, 이거를 파키라고 하지, 예. 옥타브 키에서, 예. 자, 요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세 종류를 우리가 팜키라고 하거든요. 자, 팜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 있지, 예. 이 손바닥 부분은 이제 영어로 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우리 옥타브, 3옥타브에서 레미파 할때 이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거를 하느냐면 도를 잡으시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치는 거라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치면 순간 레가 돼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 레샵이라는 음을 요게 조금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순간적으로 레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레샵이 나야 되는데, 요거를 눌러주니까, 순간적으로 음이 낮아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 레, 도, 이래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눌렀다가 떼면 되겠지. 그래서 도하고, 요렇게 누르시다가 떼시면 도레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래 지속하는 음에는 안 되지. 왜냐면 음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고, 이게 순간 내고 다시 도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것은, 자, 이제 반대로 레도레 대체 음지입니다. 자, 레도레. 도레도하고 레도레가 같으면 좋은데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게 음정적인 문제거든요. 자, 레도레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레지에, 레입니다. 자, 이 옥타브 레입니다. 레 상태에서 보통 도를 어떻게 하지에? 도를 이렇게 하지에? 요렇게 요거만 누르고 요거 지금 만약에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많이 닫았다가 많이 열지. 그리고 다시 많이 닫기 때문에 음이 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음을 최대한 이키 우리가 닫고 열는 것이 차이가 안 나게 해야 예쁘게 나거든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 도레로 가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레를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세 개의 음지를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열고, 예, 옥타브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옥타브를, 이거를 열으셔가지고, 레, 도, 레. 다시, 예, 레, 도, 레. 예, 이렇게 하시면 음이 덜 튀고 예쁘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어떠냐면, 좁혀 없는 곡에서 레, 도레가 한 번씩 나오지, 예.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도레도 대체 음지, 도레도 대체 음지와, 자, 그 다음에 레도레 대체 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예, 또, 선생님, 여사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여사님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시플랫, 즉 라샵. 시플랫이 라샵하고 똑같은 말이지. 예, 운지 시리즈를 여기서 완벽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운지로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면 이제 음표의 나열에 따라 어떨 때 연결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체 운지를 알으시면 연주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아시면 몇개안 돼. 그걸 아시면 아주 그 부드러운 연주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C플랫을 라샵이라고 하는데, 자, 제일 기본 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를 일단 누르시고, 예, 그럼 이게 라지예. 라 상태에서 맨 밑에 그 사이드 1번을 누르시면 이게 라샵이지예. 예,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지만 아시면 플랫 두개 계열이나 플랫 한개 계열, 좁혀상에서 그냥 붙은 거 연주가 부드럽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지도 몇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체 운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즉, 시플랫, 라샵의 다른 운지는 뭐냐면, 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C보다 C플랫이 뭐냐? 음정이 떨어진 거지. 반음 떨어진 거지. 그럼 C를 기준으로 다른 키를 한번 눌러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버리면 C보다 낮은 음이 나와요. 그게 C플랫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유리하겠지? 파와 C플랫을 연결할 때 유리하겠지. 만약에 쓴다면. 그래서 요거 꾸밈을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C플랫을 눌렀다가 이거를 떼버리면 새 C가 되지. 이 상태에서 파키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파키라고 하는데, 파음을 내는 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요렇게 새 C, 새 C,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셔도, 이게 C플랫대예요. 그래서 보통 악기들마다 요게 음정이 예쁜 게 있고, 요게 예쁜 거 있거든요. 제 악기에는 제가 요게 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쓰기는 쓰는데, 악기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지. C플랫입니다. 즉, 라샵예.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여기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조그만한 키가 있지. 조그만예. 이거 키를 이렇게 해도 이게 C플랫이라예. 그렇지예. 그래서 총 4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 게린 곡, 아예 좌표상에서 플랫이 붙어 있는 것, 보통 3개, 플랫 3개까지는 연주 안 하시고, 플랫 1개나 플랫 2개는 연주하시지. 그러면 요거를 꼭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주가 분 중에서 라샵시를 거쳐가는 꾸밈을 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나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곡의 특성상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고, 예.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4개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 악기가 바로 앞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습해 보시고요.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선생님 여사님들께서 댁에 오셔가지고 심심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종이에 내놓으시고 한 번씩 운지를 이런 모양 있지. 구멍만 여기 6개 그리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6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연습 그거 적어 보시는 것도 이렇게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댁에 오셔서 악기를 안 잡으셔도 예,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C플랫과 라샵의 대체 음지 시리즈 4개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체 음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암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레도 대체 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도 대체 음지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는 레도레 대체 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레도 대체 음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자, 도가 이거지에, 옥타브 키를 안 누른 도입니다. 자, 도 상태에서 빠르게 도레도 이렇게 올 때, 자, 느린 경우는 안 됩니다. 도레도,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예. 도레도, 이 정도 스피드에, 도레도, 이런 거할 때, 레를, 이거를 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눌러버리면, 그 순간, 음이 끊기는 느낌이 날지에, 예. 부드러운 음지가 안 되지에. 자, 그때 쓰는 방법인데, 도를 누른 상태에서, 도를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그걸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레키라고 하고, 예. 자, 이거를 팜키 중이라지에, 이게 레샵키. 자,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키랍니까? 레샵키라 하고, 이거를 파키라고 하지에, 옥타브 키에서, 예. 자, 요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세 종류를 우리가 팜키라고 하거든요. 자, 팜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 있지, 예? 이 손바닥 부분을 이제 영어로 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우리 옥타브, 3옥타브에서 레미파 할때 이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거를 하느냐면, 도를 잡으시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치는 거라예.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치면 순간 레가 돼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 레샵이라는 음을 요게 조금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순간적으로 레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레샵이 나야 되는데 요거를 눌러주니까 순간적으로 음이 낮아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 레, 도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눌렀다가 떼면 되겠지. 그래서 도하고 요렇게 누르시다가 떼시면 도레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래 지속하는 음이나 안 되지. 왜냐면 음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고, 이게 순간 내고, 다시 도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것은, 자, 이제 반대로 레도레 대체 음지입니다. 자, 레도레. 도레도하고 레도레가 같으면 좋은데,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게 음정적인 문제거든요. 자, 레도레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레지에, 레입니다. 자, 이 옥타브 레입니다. 레 상태에서 보통 도를 어떻게 하지에? 도를 이렇게 하지에? 요렇게, 요거만 누르고, 요거 지금 만약에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에? 많이 닫았다가 많이 열지에? 그리고 다시 많이 닫기 때문에 음이 튈 수밖에 없지에. 그래서 음을 최대한 이 키, 우리가 닫고 열는 것이 차이가 안 나게 해야 예쁘게 나거든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 도레로 가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레를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세 개의 음지를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열고, 예, 옥타브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옥타브를, 이거를 열어서 해가지고 레, 도, 레. 다시에 레, 도, 레. 예, 이렇게 하시면 음이 덜 튀고 예쁘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어떠냐면 좁혀 없는 곡에서 레도레가 한 번씩 나오지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도레도 대체 음지, 도레도 대체 음지와, 자, 그 다음에 레도레 대체 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예, 또, 선생님, 여사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